뽑아가요. 대답표. 센터가 안 좋아요, 센터가. 센터가 안 좋다, 센터가. 왜? 언더겠죠, 언더. 자, 이래 있다가 결국은 또 터벅순이 터지는 겁니다. 자, 잎색이 진하니까 봐. 저렇게 꽃이 물고 나오잖아요. 근데 잎색이 안 좋으면 아예 꽃이 없대도요. 이걸 잘 응용을 해요. 잎색이 진하고 그 다음 이제 물을 맞춰야 돼. 항상 제가 표현하는 거 열을 좀 몰라하게 몰라하게. 이거 못 잡아내면 안 된대도요. 시원하게 해도 됩니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요. 들상하죠. 따는 게 물론 중요해. 근데 시스템 계속 순환이 되게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사도 똑같고, 어른 선배, 이렇게 순환, 이런 느낌. 식물도 똑같고, 열매 비대 내리는 거, 순환. 이 순환이 끊기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이런 역할, 이런 걸좀더더 많이 생각해 줘 봐봐요. 물을 온도를 맞춰 주세요. 잎색이나 이런 건 충분히 비료질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비료질은 꾸준하게 1, 2, 3차 이것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나머지 물과 온도, 물을 한번 더 줄까? 한낮에 열을 더 뺄까? 이런 느낌을. 자, 봅시다. 관찰기를 만들려면 어떻게든 하루에 10군데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이쁘다. 그런 부분을, 여기도 확실히 맑게 나죠. 맑은 열매. 아니, 어느 정도 색에서 좀더 맑기가 가냐는 거지. 요런 부분들. 자, 해봅시다. 식물은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 오리지널 자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이제 아침 일찍,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는 식물이 잘안 보여요. 확실히 햇빛이 있을 때, 그때가 잘 보인다. 자, 이런 잎은 결국은 뭐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지나 갑시다. 너 얼룩이구나. 얼룩이 시작점이겠죠. 자, 얼룩이의 뭐 특별한 해답은 솔직히 없죠. 그저 잎 색깔을 더 올려본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지금 이 잎에서 색을 좀더 올려본다 이거죠. 자, 얼룩이는 누가 뭐래도 밝은 재질, 그리고 이제 철이 높은 밀양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좀더더 보완을 해봐요. 자, 뭘 꺼내볼까? 뭘 꺼내볼까요? 자, 참고해봐봐요. 이상입니다. 요소 잎색을, 그래, 잎색도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참고해요. 자, 봅시다. 잎이 계속 따라오죠. 잎을 온습도가 흔든 상태에서 농도장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온습도가 흔든 상태에서 더 온도가 작용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열매에 뭐 사비가 낀다든지, 열매 저장성이 나빠지다든지, 이런 2차 피해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너 사비냐? 너 사비니? 그렇게 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장성은 일단은 뭐 따라봐야 하는 거니까. 이 잎이 무엇인고? 이게 백농가 갔을 때한 새농가? 한 3에서 한5% 정도가 이런 잎이 계속 따라온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왜? 그죠. 근데 확실한 건 뜨거운 농가가 더 심한 것 같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뜨거운 농가가. 이 부분을 좀더더 체크해봐요. 이 잎의 2차 피해는 강압성. 다시 말해서 이제
꽃과 열매 2차피를 남길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결과물이에요. 자, 참고하시고 항상 순의 양, 잎 색깔, 그리고 이제 열매와 뿌리, 열매와 잎줄기 이런 밸런스를 체크하세요. 자, 얘가 결핍의 색이다 이런 느낌 참고를 해봐요. 자, 우리 후배님들께서 저한테 표현을 하시죠. 선배님, 매일매일 좀 특이한 자료를 좀 모아주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그래, 매일매일 관찰 일지를 좀 다시 써달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제가 봤던 거 이걸 좀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더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할게요. 우리 후배님들이 원한다면 해야지. 그게 선배의 길이니까. 자, 해봅시다. 참회 하나만큼은 제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싶고, 그리고 제 후배들한테도 이런 선배가 있었구나 이걸 남겨주고 싶네요. 자, 이상입니다. 또 봐요. 와, 딱 순을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이거 엄청 많이 순간적으로 땄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한 탱기 색깔 나는 게 봐. 색깔 나는 게 이 까다함이 20개 서는 게 20개? 색깔 나는 게 한 20개 근사치였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되면 이 신초가 다 무너지죠. 신초가 안 나온다는 거지. 신초가. 자, 이러면 끊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항상 층층이 달아야 되고. 아유, 흙이 빼쩍 말았죠. 흙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죠. 여기서 더 가야 됩니다. 아직 6월이 온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색깔랑이 너무 많아. 빨리 확 따내고. 지금 확 골목을 줄 순 없지. 하여튼 이 앞에 흙을 다시 적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이 안 사가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색깔, 비대 내리는 거,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깨지면, 순에, 뿌리에 2차 피해가 오는 거니까. 열매와, 뿌리, 열매와 입줄기, 이건 항상 경쟁 관계입니다. 자, 열매가 많아지면 뿌리는 줄고 입줄기도 확 떨어집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내세요. 이 봐, 이런 부분들. 자, 참고하시고, 계속 열매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 뿌리 컨설팅, 열매 시스템.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상입니다.